이렇게 공정이 두 단계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립한 다음에 나오는 반제품, 중간 단계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반제품을 이용해서 생산을 통해서 나오는 완제품이 있다.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부품들을 사와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만 만들면 되는지. 정도? 하나만. 그럼, 네.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1단계인 제가 조립만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. 앞으로 이제 인덕원 공장으로는 생산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창고 공장 등록하는 게좀 제조업에서는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드 추가로 해주셔야 될게 품목 코드. 이제 제품이랑 원재료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, 뭐,